1번. 자,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n제곱분의 8제곱에 코사인 n분의 8, 2 코사인 n분의 2파이 쭉쭉쭉쭉 더했다 이거죠. 얘부터 조금 정리합시다. 어차피 지금 1번 항이 나왔어요. 맞죠? n번째 항이. 얘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이게 n번째 항인데 자, 우리 요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그마 써야 되겠죠, 더하기니까. 그리고 변수가 뭔지 알아야 돼. 변수가 뭐야?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변수죠. 여기 있는 n은 다 똑같은 n이야. 안 바뀌고 있으니까 이 n까지 k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갈로 안에 있는 놈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면 k는 1부터 여기가 1, 1이니까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n분의 k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파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나요? 지금 갈로 안에 적고 있는 거 이해되나요? 1부터 집어넣었잖아요. 1부터 집어넣었으니까 전부 다 n이고 1, 2, 3, 4, n까지 변했으니까 변수 1파이, 2파이, 3파이, n파이니까 k파이 됐나요? 여기에다가 우리 뭐 붙이면 돼? 리미트 n은 무한대로 가고 또 n제곱분의 파이제곱 가면 되죠. 자, 요렇게 되거든요. 정리됐나요? 자, 이제 이거 급수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급수의 형태를 이제 정적분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그럼 내가 뭐를 하자? n분의 k파이를요. 잠시 x라고 둡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인테그랄. 자, k는 1, 1 때 n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이고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k가 n까지 가고 n이니까 약분하고 파이 나오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함수는요. 자, 요거는 코사인 x가 돼요. 맞죠? 자, 지금 써먹은 거 잘 보세요. 얘랑 얘까지 써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k가 없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내가 뭘 잡겠다? 요 형태를 잡아줘야 되죠. 지금 여기 있는 n 있고 여기 k 있고 여기 파 있으니까 얘 하나 빼주고 얘 하나 빼주면 n 열로 한 개 보내고 파이 하나 보냈으니까 여기는 n분의 k 파이가 되죠. 맞죠? 그럼 여기 x 적어도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k의 개수가 얼마야? n분의 파이잖아. k의 개수가 dx죠. 근데 여기 n 하나 빠지고 파이 하나 빠졌으니까 n분의 파이 여기 또 있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dx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얘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x 코사인 x dx 요 계산하란 말이죠. 이제 적분만 하면 되는데 부분 적분이네요. 맞지? x 1 0 코사인 x 이거 적분입니다. si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되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x sin x 더하기 코사인 x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정리하라는 거고 어차피 파이나 0을 여기 집어넣으면 사인 값은 다 빵 돼버려요. 무시하고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1인데 또 빼기 1이죠. 그래서 답은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번이죠. 2번. 정의역이 0부터 4파이까지고 fx가 sin 루트 fx로 돼있다. 아, 루트 파이 x로 돼있다. 이때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고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 개형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맞죠? 넓이 구해야 되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개형을 대충 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봅시다. 자, 얘 미분합니다. 사인 루트 fx를 미분하면 일단 코사인 루트 fx가 되고요. 맞죠? 성미분할게요. 성미분하면 얘는 요거 다시 미분하는 거죠. 2 루트 파이 x 분에 다시 얘 성미분 들어가서 파이 들어가죠. 맞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요 놈인데 이거 0되게 만드는 놈을 잡아야 돼요.
자, 요거 0대계 만드는 잡아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지금 분모 0대는 건 숫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얘가 0대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코사인, 자, 이거 0대계 하기 위해서는 f'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코사인 루트 파이 x라는 놈이 0대야 되는 거고, 그럼 루트 파이 x라는 놈은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 우리? 2분의 파이 뭐 또는 2분의 3파이 또는 뭐 2분의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됐나요? 요거 정리하면 양변 제곱하고 파이로 나누면 되죠. 맞지? 그러면 x는 얘 제곱하고 파이로 나눠야 되니까 4분의 파이 되죠. 맞나요? 얘 제곱하고 파이로 나눠버리면 4분의 9파이가 되고요. 얘는 얘 제곱하고 파이로 나눠버리면 4분의 25파이 되고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에서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못 써요. 됐나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정리되냐? 대략 자, 4분의 파이 기준과 4분의 9파이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이게 좀 기네. 4파이라서 범위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4파이면 요거 대충 2파이고 요거 파이니까 요거 2분의 파이고 대충 여기가 4분의 파이에요. 그러면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우리? 여기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 제곱에 루트 씌우면 2분의 파이 되죠? 그럼 1 되네, 1.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가죠, 대충. 대충.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거 0대기 하는 값은요, 이거 0대기 하는 값은 얘가 파이가 되면 돼요. 그럼 x에 파이 집어넣으면 파이 제곱에 루트 씌우니까 파이 넣어버리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맞죠? 근데 어디까지? 4분의 9파이. 요거, 요거죠, 요거. 4분의 9파이 집어넣으면요. 자, 4분의 9파이 제곱이고, 루트 씌우면 2분의 3파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면 대충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어차피 4파이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4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씌우면 4파이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2파이 나오죠. 그럼 또 0 되죠.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대략 그린 그래프잖아. 뭐 조금 솔직히 상세히 그리긴 했지만. 됐어요. 내가 변곡 이런 걸로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가 이런 거 지금 안 잡고 있다고. 어차피 넓이 계산하는 건데 위에서 밑에씩 빼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식을 정리하는 게 0부터 파이까지는 f에서 0 빼면 되고 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0에서 f 빼야 넓이가 나오잖아. 이해되나요? 자, 계산합시다.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 루트 파이 x dx 정리하는 거고 파이부터 4파이까지는 마이너스 사인 루트 파이 x dx 이렇게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럼 얘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죠. 됐나요? 자, 이제 단순 정리만 합시다. 요거 먼저 정리할게요, 쌤이. 어차피 적분해야 하려고 하는 건데 안에 내용은 똑같으니까 적분만 해봅시다. 자, 사인 루트 파이 x예요. 그러면 루트 파이 x를 쌤이 잠시 뭐라고 하면 t라고 둔다면 됐나요? 이거 정리,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하면 얼만데요? 파이 x는 t 제곱이 되고 이건 미분하면 파이 dx가 맞나요? 파이 dx는 2t dt 되나요? 됐죠? 어차피 여긴 dx밖에 없으니까 dx는 5분의 2t dt 되죠? 됐나? 그러면 얘식 다시 적으면 범위 어떻게 바뀌어요? 치환해버렸죠, 내가 지금?
시안해버렸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됩니다. 파이 집어넣으면 루트 파이 제곱이니까 파이 되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사인 t로 되고 dx가 여기에 파이분의 이 t dt가 되죠. 이해했나요? 더하기, 요거는 나중에 빼낼 거예요, 앞으로. 자, 더하기, 인테그랄. 자, 요것도 빼기로 가자. 앞에 있는 마이너스 빼고. 자, 파이 집어넣으면 파이 나온다 했고. 4파이 집어넣으면요. 4파이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2파이 됩니다. 그럼 얘는 2파이가 되고. 사인 루트 파이 x는 어차피 형태는 똑같죠? 맞지? 그래서 사인 t 곱하기 파이분의 2t dt. 이거 정리하라는 거잖아, 이제. 맞죠? 근데 문제는 얘는 상수니까 빼냈다 치고 얘가 지금 뭐예요? t. 얘가 sin t죠. 그럼 또 부분적분 써야 되죠. 그러면 t sin t니까 얘 미분하면 1, 0 되고요. 얘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코사인 t 되고 얘는 마이너스 sin t 되죠. 됐나요? 쌤이 그림이 딱 중간에 있어가 식을 적기가 애매해졌네. 여기 그래도 적읍시다. 어차피 그림 뭔지는 알잖아. 이해했잖아요. 맞죠? 정리하면 얘는 곱하면 마이너스 t 코사인 t,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 플러스 사인 t 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빼기. 똑같죠? 안의 내용은 마이너스 t 코사인 t 플러스 사인 t 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 이거 정리하는 겁니다. 그림 지울게요, 이제. 자, 정리할게요.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파이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근데 지금 이거 파이분의 2 빠졌죠? 전체 다. 그럼 괜히 또 실수할 뻔했죠? 요거 전체에다가 파이분의 2 곱하기 해야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놔두고 파이분의 2 곱하기. 자, 정리할게요.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 곱하면 파이. 파이 집어넣으면 빵 무시하고요. 빼기 0 집어넣으면 0 0 무시하면 되죠. 끝났어요. 얘 거 집어넣고요. 빼기 얘는 2파이 집어넣으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2파이. 2파이 집어넣으면 0 파이 집어넣으면 0. 그 다음에 요것만 집어넣으면 되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인데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계산만 안 틀렸으면 맞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3파이니까 플러스 3파이, 4파이 되죠? 그럼 파이분의 2 곱하기 4파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8 이래 되나요? 맞아요? 그냥 단순 정리한 거죠. 식정리인데 이게 부분적분하고 치환적분이 같이 나왔고 그리고 이 그래프의 경험을 모른다면 그래프까지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신 문제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꼬아놓은 문제는 아니잖아. 맞지? 여러 개를 써야 된다는 귀찮은 문제지만. 됐나요? 3번 그림과 같이 정의역이 0부터 파이고 그림이 있으니까 쉽죠. 함수식도 나왔고요. 그때 y는 k라는 놈하고 둘러싸여진 부분이 있는데 요 둘 넓이가 같대요. 둘 넓이가 같으면 정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버리면 어떻게 돼? 빵 돼버리죠. 맞죠? 한 놈은 여기서 이거 뺐고 한 놈은 여기서 이거 뺐기 때문에 정적분 써버리면요 0 나옵니다. 0. 그래서 그냥 바로 정적분 쓰면 되죠. 얘는 인테그랄 어디부터? 0부터 파이까지 누구를? 코사인 2분의 x를 누구하고 뺐을 때? k라는 놈하고 뺐을 때 요거 적분해버리면 이 구간 나누면 바보 되는 겁니다. 맞죠?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게 플러스 5면 이것도 마이너스 5일 거니까 어차피 정적분해버리면 0 나올 거야. 넓이 구하라 했었으면 따로따로 구해줘야 되겠지만. 맞나요? 자, 이거 정리하면 빵 나올 거다 이거죠. 이거 계산합시다. 그러면 얘 적분하면요. 코사인 2분의 x 적분하면 얼마 돼요? 사인 2분의 x 됩니까? 맞죠? 그리고 속미분. 원래 이거 미분해서 미분하면 2분의 1 생기잖아.
근데 여기 2분의 1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되죠? 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 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자. 자, 어차피 파이 집어넣으면 1 되죠? 2.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π 되고요. 빼기. 0 집어넣으면요, 사인 0, 0이니까 무시하고,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끝났네요. 맞죠? 는 0이네요. 이게 0 돼야 된다니까. 따라서, k는 얼마 돼야 돼요? 파이분의 2 되나요? 됐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그림이 나왔으니까 좀 편하게 봅시다. lnx와 lnx 위에 e 집어넣었을 때 나왔고 e 제곱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임의를 아무 때나 잡은 다음에 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요거에 대한 부피 요걸로 만들어진 부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요 지점을 그냥 임의로 t라고 둔다면 요 점에 요 맞춰지는 요 한 변의 길이는 lnt가 될 거예요, lnt. 맞나요?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당연히 lnt를 제곱한 놈이겠죠. 그래서 얘 부피 vt라고 할게요, 그냥. 이 vt라고 하는 놈은 lnt 자체를 뭐 한 거야? 제곱한 놈이에요. 됐나요? 이때 이 부피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인테그랄 0이 아니고 2부터 2제곱까지 lnt 전체에 제곱한 놈을 적분하라 이거잖아. 맞죠? 이거 이제 그냥 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문제 자체가 뭘 언급하는 거야? 얘를 보고 이식을 세울 수 있냐와 이거 풀 수 있냐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자, lnt 제곱 어차피 ln 나오면요 부분적분이죠. lnt 제곱과 1입니다 당연히 얘는 적분하면 x 되고요, 얘는 미분하면 얼마 돼? 2 하고 lnt 곱하기 속미분 t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2 내려오고 lnt에 1제곱 그리고 안에 거 속미분하면 t분의 1 맞죠? 이걸 왜 x라 적었노? 이건 t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합시다. 얘는 앞에 거 정리하면 t lnt 전체의 제곱 요거 빼기인데 원래 두 번째 하는 게 빼기잖아, 맞지? 그리고 요거 약분되죠? 그러면 빼기 인테그랄 2부터 요거는 요렇게 나오고요. 2부터 2제곱까지 2lnt 되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2제곱 집어넣으면 요건 2제곱이고 이건 2 되죠. 제곱하면 4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2제곱 4 2제곱 2 집어넣으면요 요건 2 되고 이건 1이니까 그냥 빼기 2 되죠. 이건 끝났고요. 빼기. 자, 얘 정리합시다. lnt 적분 우리 이미 외워버렸으니까 맞죠? 얘는 t니까 t lnt 마이너스 t 하면 되죠. 2 곱했으니까 2t lnt 마이너스 2t 맞죠? 이게 2부터 2제곱이고 42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제곱 집어넣으면 2 42제곱 마이너스 22제곱 빼기 2 집어넣으면 22 빼기 22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42제곱 빼기 2 빼기 42제곱 더하기 2제곱 뒤에는 0이니까요 그럼 얘 없어지고요 요거 두 개 남는데 2로 묶어내버리면 2-1 이렇게 되나? 맞죠? 2번인가요? 2번? 5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위치가 자 매개변수로 나왔고 문제에서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10이라 했으니까 거리까지 가야 되죠. 거리 공식은요 당연히 속력에 대한 적분이고 맞나요? 그럼 속력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또 속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합니다. 그럼 dx dt는 자 얘 미분하면요 k cosine t 마이너스 플러스 2 sin t 이렇게 되고 dy dt는 마이너스 k sin t
플러스 2 코사인 t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속력 구하려면 제곱,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잖아, 맞지? 자,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합시다. 얘 제곱하면요, k 제곱 코사인 제곱 t 플러스 4k 사인 t 코사인 t. 뭐 이미 알 사람들은 알겠죠. 우리 루트 어차피 적분하고 루트 안에 들어갈 거면 완전 제곱식으로 쉽게 만들어진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면 K제곱이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4고 중간에 있는 거 없어지니까 그냥 K제곱 플러스 4가 남겠지, 맞죠? 그래도 그냥 적어봅니다. 지금은 4 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얘도 제곱하면요 플러스 K제곱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4K 사인 T 코사인 T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T에 루트 씌운 거잖아. 이게 지금 뭐야? 속 여기죠, 맞지? 여기에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정리해버리면 얼마나 온다? 10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쉽게 되겠지만 1부터 3까지고 이거 없어지고요, 얘 k제곱 얘 두 개 나오면 4,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뭐 돼버려요? k제곱 플러스 4가 돼요. 근데 얘는 t에 대한 식입니다. k 적분하면 안 되죠, 맞죠? 따라서 그냥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k제곱 플러스 4 곱하기 t에 1부터 3까지고 상수 취급이니까요. 3 집어넣으면 3, 1 집어넣으면 빼기 1 하니까 2 루트 k제곱 플러스 4가 되겠죠, 맞죠? 얘가 10이래요. 따라서 루트 k제곱 플러스 4 있고 얼마 돼야 되고? 5가 돼야 되고, K제곱 플러스 4는 얼마 돼야 되고? 25가 돼야 되고, K제곱은 21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답은 21입니다.